고전 게임을 쉽게 플레이하는 방법에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커맨드 입력 말고도 게임 버그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패미컴으로 발매한 동키콩에는 스테이지를 빠르게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 오른쪽 끝 사다리에서 마리오를 위치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캐릭터가 골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이스볼 게임은 패미컴 확장 포트의 조이스틱을 연결하면 특이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데요. 1P 컨트롤러의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고 조이스틱의 위를 향한 상태에서 A버튼을 누르면 엄청나게 느린 공이 던져지고 공을 던진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작하면 보기에도 황당한 변화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머는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일시적으로 점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2인용 플레이로 정상에 서 있다가 플레이어가 새에게 접촉되어 하얗게 변할 때 다른 플레이어는 보너스 스테이지로 점프합니다. 그러면 사망했던 플레이어는 부활하고 부활된 플레이어의 점프력이 향상됩니다. 어반 챔피언은 상대방을 펀치로 맞춰서 화면 끝으로 모여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코너에 몰리면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파이팅 포즈일 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두 걸음씩 움직임을 반복하면 캐릭터가 화면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되어 상대방을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본버맨을 플레이해본 유저는 자기가 잘못 놓은 폭탄에 사망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만약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폭탄을 잘못 놨을 경우 A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랜덤으로 캐릭터가 죽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버튼을 놓으면 안 되며 이동 중에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